안녕. 안녕. 2분 늦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2분 늦었네요. 오늘 앨범 나왔어. 안녕. 각도가 괜찮은 거지, 지금? 안녕. 노래 들어봤어? 노래 들어봤어? 노래 좋아요. 안 들려? 들려, 안 들려? 안 들려? 안 들려? 아, 오케이. 들린대. 좋았어. 노래 들었어? 노래 어떠신가? 저녁 먹었지. 노래 좋아? 다행이다. 이번에 엄청 준비를 많이 했어, 뭔가. 하루하루 맨날 콘텐츠가 나오지? 여기가 확실히 또 느리구나. 댓글이. 왜 코피가 났지? 아, 목소리가 좋아. 고맙습니다. 이거 내가 누르면 같이 볼수 있는 건가? 나도. 아,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. 앨범 준비하면서 제일 신경 쓴 부분. 이거 너무 많은데? 사실 착장도 진짜 많았고, 앨범 준비하면서 자켓 촬영도 몇번 했고, 뮤직비디오 구상하고, 마지막까지, 후 작업하는 것까지 다 신경 써가지고, 뭐, 안무도 그렇고, 다 같이 이야기하고, 전체적인 프로듀싱을 한 거라서, 뭔가, 이렇게, 이거에 준하는 것들을 하긴 했어도, 뭔가 너무 많은 분들이, 좋은 분들이 도와주셨었는데, 이번에는 그래도 그때보다는 더 많이 내가 참여를 한것 같지? 안녕, 하이. 명반이야. 진짜 너무 좋다. 최애 수록곡. 나는 포커스를 가장 좋아했어. 뭔가 빡 터지잖아. 이거 챌린지 봤구나. 재밌어? 재밌어? 뭔가 이상한데? 여기 좀 먼가? 탱크 좀 앞으로. 노래 그냥 안 좋고 많이 좋은데. 어떻게 들어주면 좋겠어? 재밌게 들어주면 되지 않을까? 노래 제목이 이진기 맞죠? 매력인데요. 랩 도전 소감은, 랩 넣을까 말까 하다가 간녹음 한 다음에 들어갔거든? 근데 괜찮았어, 나름. 그래서, 오, 해봐도 되겠는데? 라는 생각이 들어서. 다 좋지, 사실, 노래.
맞아. 마에스트로도 그렇고 울라도 그렇고 랩 선생님은 누구죠? 랩 선생님은 키미노 선생님이 아닐까? 지금까지 듣고 자란 게 있으니. 어? 그럼 키미노 세이 되잖아. 맞아. 의상 몇 벌인지 알아맞혀 볼 사람. 이번에 네모지도 세종 나가는데 그것도 다 다르고 그것도 새로 촬영한 거고 라이브 클립도 나갈 거 찍어놨고 되게 아무튼 많이 했어. 드럼 어떻게 잘하냐고. 그건 싱크 맞춘 거야. 지금 회사에서 라방하고 있어요. 노래가 진기똥차더라. 나 똥차라고? 스타일링 엄청 다양한데 진기의 의견이 들어간 걸까요? 그쵸? 뭐 제가 전체적인 걸 봤으니까 뭐 하나하나 디테일한 건 아니어도 제 심장 쿵쿵 따 때리신 소감은요? 이거 진짜 웃긴다. 이거 언제 그랬어? 어? 이거 가장 좋아하는 수록곡 가장 좋아하는 수록곡은 저는 포커스였어요. 그 사실 올라가 거의 마지막까지 타이틀 후보였어. 지금 라이브로 짧게 들려줄 수 있어. 매력? 매력 쿵쿵 뜬 맘을 때려 뛰어긴 날 휘어잡아 우 설레이는 맘 운이 매력 쿵쿵 묵직한 매력 계속된 난 빠져들어 우 네 리듬에 난 지금부터 따따따따따따따 몸을 맡겨봐 즐기는 거야. 우와 대박이다. 맞아. 비트 드럼이 이번에 부재야. 아 되게 할 말이 많았는데 여러 가지 좀 이야기 해주면 거기서 내가 뽑아서 얘기 좀 해볼게. 나 지금 질문 보고 있거든? 오늘을 한마디로 표현해도 될까요? 오늘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까? 오늘? 나 오늘 진짜 어제부터 너무 떨려가지고 잠이 좀 안 오는 거야. 근데 잘 자긴 했어. 이게 무슨 흐름이지? 진짜 웃겨. 이거 뭐야? 진기야, 루시퍼 때 태어난 샤월인데 그냥 진기라 해도 돼요? 마음대로 하세요. 컴포마다 장명해줘? 아, 안 시몬스 마기 씨처럼? 그거는 좀 생각해봐야겠다. 일단 팬 콘서트가 예정도 있잖아. 10월 5일, 6일로 돼 있지? 6일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. 그래서 아마 콘서트는 그렇게 좀 하게 됐고. 뮤비 감독님 누구시냐고? 하드 찍어주신 감독님인데, 내가 맨날 성함을 불렀는데, 나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면 맨날 까먹는다. 범진 감독님, 맞아. 그치, 건강해 보이지? 좋지. 요즘 완전 좋지.
녹음실 비하인드 이번에 녹음실 비하인드 안 찍었는데. 최애 사진, 아, 사진! 자켓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. 나 그, 내가 작사하는 그 A4용지 이렇게 긴 배경? 아니, 하얀 배경인데, 책상 있고, 막 내가 작사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찍었던 그 사진이 있는데, 난 그 사진 무드가 되게 좋았어. 자켓 촬영할 때도 막 엄청 막 몸 날려가지고 사진 찍어주셔서 막 어떻게 해야 되지? 막 이러면서 너무 감사했지 뭐. 뭔가 재밌었어 다. 너무 고마운데? 앨범은 진짜 예술이에요. 고마워요. 진짜 행복해요. 소매 없는 옷 입고 춤춘 느낌은? 뭐 연습할 때도 그러고 춘 거는 많지. 근데 느낌 뭐 시원하다? 진짜 시원하다. 이거 좀 웃기다. 장 선생님과 챌린지 어때? 이거 좀 기획해볼게. 음방 몇 주 하실 거예요? 이번에 음방 없어요. 이번에 음방 없는 이유가 지금 팬미팅 끝나고 한 두 달 정도 지났잖아. 근데 그 이번에 앨범 나오기 전에 언제였더라? 한 2주, 3주 정도 전에 팬콘서트 한다고 발표를 했잖아.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공연하고 싶다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했었어 갖고 그 음악 방송하는 시간을 좀 쪼개서 빨리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, 그런 프로모션으로 보자면 페스티벌 같은 것도 하고 좀 많은 곳에서 노래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지. 팝업 맞아. 팝업도 너무너무 예쁠 거야. 하나하나 신경 안 쓴 데가 없어. 와, 진짜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하셨어. 팝업 누구 아이디어냐고? 이거 처음에 아이디어가 나온 건 장 선생님인데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.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되게 재밌게 진행될 것 같아서. 행복한 모습 보니까 나도 너무너무 행복해. 앨범 준비하느라 고생했고 고마워. 나도. 기범이랑 민호가 이번에 직접 도와줬었어? 아니, 활동하면서 계속 같이 있었잖아.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서당계 스타일로 배운 거지. 친구들이 한 매력 챌린지? 아니, 아직 못 봤어. 아, 그 프롬에서 얘기했던 그거구나. 한번 찾아볼게. 당신의 로봇은 잘 지내요? 이건 무슨 뜻이지? 구글 트랜슬레이트라고? 제일 좋아하는 가사? 뭔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곡마다 다 매력 있는 가사가 있지 않을까? 은유 씨는 몸이 몇 개인가요? 몸이 하나죠. 공연을 위한 앨범이라고 했는데 공연할 때 이 곡은 특수효과 넣겠다 하는 것도 있었어요? 이거는 이번에 노래를 뽑았던 게 거의 공연에서 어떻게 보여질까가 나에게 가장 밑그림을 그려야 되는 작업이라고 할까? 뭔가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노래를 뽑지 않은 것 같아.
라이브 라디오에서 라이브 기대해도 될까? 뭐 하게 되면 하지 않을까? 흐름이 여기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게 무슨 말이에요? 응원법 올라와. 아 맞아, 오늘 응원법도 올라왔지. 오늘 올라온 거 진짜 많을걸? 어 뭐야,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아쉬웠던 거 있어? 아쉬웠던 게 뭐가 있을까? 사실 나는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처음 하는 거. 어 뭐야 채민아, 뭐야. 나도 이거 뭐야? 어 감동이네. 고마워. 나 뭔 얘기 하고 있어? 진짜 다정이다. 대박이다. 고마워. 아 이런 기분이구나 라이브 할 때 누구 들어오면. 아 뮤비도 봤어? 대박. 대박이잖아. 매력 남자 최고야. 민호가 진짜 잘해줬는데. 저거 뭐냐, 챌린지 방방 뛰고 놀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. 이게 뭐야, 유튜브 쇼츠 썸네일 바꿔주면 안 될까? 왜? 어떤 느낌이지? 요즘 하는 운동, 나 천국의 계단 다. 사우디아라비아에 당신의 팬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? 와 저것도 신기하다. 이거 아까 다 본 내용 같아. 무슨 얘기 좀 해볼까? 너 시간 많은데. 사실 그냥 혼자 이러고 킨 거라 이게 그냥 될 때까지 하면 돼. 와 6,000명이 보고 있네. 아 신나는구만. 아 그래서 그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어떤 노래가 제일 좋을까나. 어떤 노래, 뭐가 그만큼 포커스. 포커스 좋지. 나도 포커스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. 당연히 다 좋지. 고맙습니다. Save on my heart. Shape on my heart. 맞아. 자기 얘기해달라고? 아, 무슨 얘기해줘? 민호 무슨 얘기해주면 돼? 무슨 얘기해줄까? 아 맞다, 나 랩 파트 나오고 막 그 랩 한 거 선생님이 누구냐고 막 자꾸 물어보시길래 민호랑 키랑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계속 랩을 했으니까 그거 듣고 배웠다고 얘기했거든. 서당계 스타일로 배웠다고. 아니요 다 뱉다. 오늘 나 국수 먹었어. 알고리즘에 비범이가 열무국수 먹는 게 뜨더라고. 그래서 국수 먹고 싶어서 국수 먹었어 오늘. 맞지 선생님이지. 서당계가 보더콜리야? 무슨 뜻이야 보더콜리? 쿡스? 맞아 열무국수 맛있어. 민호무일에서 학생 고생했어. 앞으로 더 전진하도록. 예 감사합니다. 칭찬받았잖아. 학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갑자기.
안녕하세요. 정진 맞아, 정진. 내일 모의고사인데 매력 중독됐어? 그거 어쩔 수 없는데. 뭐야, 라이브 언제 했어? 오늘 나 8시에 한다고 아까 올렸는데 한 2분 늦었어. 이건 뭐지? 이거 뭐지? 아, 참여 요청 이건 아닌데? 이건 아니고 다시 질문할 답변 다시 볼게. 이번에 나 의상 몇 개였어? 저 오라스만큼 돌 다 입지. 그럼 또 1 뮤비 2 3 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의 12개? 네? 네? 네 한 12개? 되게 많았는데? 사무실이라 음색 너무 좋았어요. 가장 좋아하는 소절, 가장 좋아하는 노래 소절 한 소절 불러주세요. 나 매력이 지금 제일 좋아. 챌린지 또 누구랑 할 거야? 아, 챌린지 또 찍어놓은 거 있어. 기다려 보라고. 아하. 좋다. 믿고 듣는 온유 앨범. 뭐야, 무슨 일이야? 일단은 뭔가 질문이 새로운 게 안 올라오나 봐. 내가 이 인스타 라이브를 잘 안 해가지고 모르나? 너무 어려운 것 같다. 아무튼 팝업이랑, 아, 포토이즘도 다시 나왔지. 포토이즘도 새로 하려고 막 다시 이야기하고, 전반적으로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사실 정말 많은데. 질문이 막혔어? 왜 막혔을까? 왜 질문 누가 막았어? 알았어. 아무튼 뭐 앨범 이번에 되게 성적이 괜찮을 것 같더라고.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고, 갑자기 막 라이브 낀다고 했는데도 모여줘서 좋고. 너무 많아서 안 올라오나 정말? 맞아. 그래서 막 이래저래 도전해본 거니까 정말 좋은 분들과 함께 많이 나눈 그런 경험들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경험들이 너무나 소중했고 다 너무 감사드린다고 다시 또 연락이 아니고 말씀드리고 싶고, 앞으로도 나도 더 열심히 재밌게 한번 해볼 테니까 앞으로도 기대를 좀 많이 해달라고. 고마워. 맞아. 너무 좋다. 내가 정말 어쨌든 담고 싶었던 그 주제라던가, 제일 말하고 싶었던 게 항상 행복하세요 였잖아. 그게 사실 변하지 않은 것 같고, 서클의 연장선인데 그 가장 큰 줄기가 어쨌든 무언가 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흐름에 맞춰서 지금 할 수 있는 나를 즐기자,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앨범을 만들었는데, 아무튼 너무 다 좋아해줘서 기분이 좋네. 또 준비할 것들도 열심히 준비해볼 테니까 재밌게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또 해보자고.
절탁합니다. 저도요 절탁합니다. 자, 너무 고맙고, 아, 곧 보내 썸데이 페스티벌에서 좋아요. 행복하시길. 고마워. 안녕. 어, 뭐야? 어? 하트 나갔는데? 오! 안녕.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. 고마워.